아 얼룩 다 닦았다. 얼룩 다 닦았고 창문. 창문이 뭔지 뭐. 아. 오. 예스 베베. 기분이가 좋아져. 야. 산타 대웅. 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하우스 플리퍼 2입니다 자 이번에 스팀에서 정식 출시가 됐어요 하우스 플리퍼 1도 DLC가 이것저것 많이 나왔었는데 저희가 저번에 한번 오류로 세이브 데이터를 한번 크게 날려먹고 나서 의욕이 꺾여가지고 하우스 플리퍼 1은 더 이상 건드리지 않고 있었다가 이번에 2가 나와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걸로 다시금 저의 하우스 플리퍼 전성기를 되살릴 수 있을지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합시다 새 게임 시끄러! 6시 둘러볼 수 있고요 W로 일어나기 좋아요 어? 뭐지? 받기 Hello there. Look who's decided to message me after all these years. So, you're interested in house flipping, and you came back to good old Pinnacove to find a job like that. 맞아, 해안에 있는 집 같은 건 말이야. 향수병이 좀 있기도 했고, 솔직히 말하면 다른 일도 상관없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통화 종료. 이거는 약간 싸가지 루트인가? 뭐 이런 게 있냐? 그냥 무난한 답변으로 하자. Oh, so the renovation you asked about wasn't just an example. You actually wanted to work on the Driftwood house. Well then, I'm afraid I don't have good news for you. The town council put turning it into a community center on hold. 왜? 무슨 일이 있었길래? At first, it was due to financing issues. But later, just listen. After the first crew left the renovation half finished, someone named it the ugliest house on this side of the coast. It quickly became a new tourist attraction. Huh? You know, great for a funny social media post. Of course, the locals aren't thrilled about the whole situation. They would rather have a proper community center. Yet the town council have decided to keep it as it is for now. 하... 관광객이 좀 몰리니까 이게 시에서는 돈이 된다고 생각을 했나 보지? 살고 있는 입주민들 입장에선 별로 안 좋고 그건 좀 심했다 Agreed. I've seen worse. Perhaps it's because of its past. My folks told me it was a beautiful building for almost 100 years. Then the owners went for some questionable changes in the 80s. It was their vacation house, but they stopped going there soon after. And when the town finally took it over, well, it really wasn't what it used to be. 개조나 수리는 필요 없대? Nope. At least not for now. But I think I have something else for you to fix. What would you say to doing a job for me? 어떤 일인데 보수는 있는 거지? Wouldn't you help an old friend for free? Just kidding. Of course I'll pay you. And the job is pretty simple. Just cleaning a small house. 오케이,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그냥 청소라고? 나 다른 것도 할 수 있는데. 아니, 나 청소만 하고 싶어. 당장 수락하자. I'm sure it'll be the start of a beautiful adventure. Check your email for the details. See you around. 이메일함. 이메일 탭. 첫 번째 작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업을 찾아보려면 탭 키를 눌러 메일 탭을 엽니다. 새로운 작업이 있는지 자주 들러 확인해 보세요. 약간 하우스 플리퍼 1에 비해서 캐릭터가 되게 많이 나온다. 탭 키. 이메일. 어. 여기 하나 이렇게 있군요. 그래, 하우스 플리퍼가 되고 싶다고? 안녕, 이 작은 집을 매매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는데 사실 눈독은 못 봐줄 지경이야. 믿을만한 지인 중에 청소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 예전에 처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인테리어 디자이너랑 같이 일한 적이 있었는데 집을 너무 과하게 꾸민 데다가 환기를 하려고 창문을 열어뒀지 뭐야? 그걸 초대장으로 받아들이지만 않았어도 이사단은 안 났을 텐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사진으로 직접 확인해봐. 어쨌든 집을 개조할 기회를 찾고 있다면 이 집이야말로 네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아무튼 간단한 일이야. 돈 벌기 쉬운 일이란 소리지. 고향에 돌아온 걸 환영해. 어, 나 내 집도 제대로 못 둘러보고 바로 작업하러 와버렸어. 작업의 기본. 어허. 어허. 마지막 쓰레기 조각을 찾는 게 어려우시다고요? Q를 눌러 플리퍼 센스를 활성화 보세요. 플리퍼 센스, 플리퍼 센스, 플리퍼 센스. 뭐 발동이 안 되는데? 으악씨, 이게 뭐야? 쓰레기 수거. 쓰레기 수거. 어. 길게 누르기, 더 멀리 던지기. 이거 어따 옮겨 열기 던지기 던진 거야?
쓰레기 수거 손으로 바꾼 다음에 이거를 약간 격자선에 맞출 수 있게 바뀌었네? 그죠? 근데 길거리로 못 나가요. 나가게 해줘. 청소를 청소 이걸로 이렇게 하나? 오, 땅난 모션 되게 귀엽다. 쓰레기 수거. 아 근데 청소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다. 아, 뭔가 약간 고향에 돌아온 느낌이야 이 기분. 이게 뭐지? 길게 누르기, 봉투 닫기. 아 모은 걸 이렇게 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를 오 이렇게 격자가 보여요. 오 좋다. 읽기. 쓰레기 수거. 인간에게 알려진 가장 내구성이 훌륭한 쓰레기 봉투로 범위 내 모든 쓰레기를 수거하세요. 쓰레기는 야외 쓰레기통에 버려야 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퀘스트. 쓰레기 다 치웠고 얼룩 다 치웠고 뭐 어쩌라고. 아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또 퀘스트를 봐야 되는 건가? 오 야 그래픽이 뭔가 되게 기존 하우스 플리퍼 1이랑 너무 많이 다른데요? 진짜? 느낌이 많이 다르다. 저 완전 새로운 게임 느낌. 너무 좋은데? 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 삭삭삭삭 닦는 거 왜 이렇게 귀엽지? 아니 근데 뭐야 이거 안에 오소리 들어갔어 혹시? 이게 아닌데 키가 아직 안 익숙해서 그런가 조금 헷갈리는군요. 이거를 어디다가 둬야 되나? 여기다가? 이렇게? 이게 격자에 맞춰서 둘 수 있다는 거는 이제 하우스 플리퍼 1처럼 막 엉뚱하게 배치가 된다거나 배치가 될 것 같이 생겼는데 안 된다거나 그런 불합리함이 좀 많이 사라질 거라는 뜻이기도 해요.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쓰레기 수거. 뭐 깜짝이야 뭐야 이거. 팔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좀 망가진 기구들 같은 거는 좀 팔리나봐 자동으로. 길게 누르기, 집기. 오! 아이 집이 개판이네 근데 진짜. 아이 쓱쓱 문지르는 거 왜 이렇게 귀엽지? 아이고 청소에 대한 감성이 살아있는데 너무 좋은데? 슉슉슉슉 빨지 않아도 돼서 그것도 되게 간편해서 좋고 닦는 그 영역이 넓지 않아서 열심히 쓱싹쓱싹 할 수 있어서 진짜 청소하는 맛이 나네요. 너무 쉽지도 않고 너무 어렵지도 않은 그런 느낌. 짠. 여긴 퀘스트가 뭐야? 판매했네요. 쓰레기 다 치웠고 얼룩 하나만 제거하면 되나요? 도대체 어떤 얼룩을 닦아야 되는 거지? 이거 팔아야 돼? 이것도 닦을 수 있어. 이거 어떻게 팔아? 3번. 이게 뭐야? 근데 이게 닦이는 거였어? 스크래치까지 다 닦이네? 좋다. 오, 너무 보기가 좋죠? 생선은 좀 갖다 버리고 싶네. 이거 왜?
어우 더러워 씨. 야 씨. 이 클리너도 장난 아니네. 이거 어디서 떨어진 거야? 어, 이거 어디다가 둬야 잘 뒀다고 소문이 날까? 여기? 아, 너무 구린데? 와, 빛 표현까지. 이게, 오, 야, 너무 퀄리티가 좋은데요? 그죠? 하우스 플리퍼 1보다 개선이 너무 많이 됐다. 진짜 좋다. 너무 자연스러워. 이거는 옆에다 이렇게 딱 놔주고, 이건 또 왜 이렇게 됐어. 아주 집이 개판이에요. 하나하나 다 해줘야 돼요. 퀘스트 판? 어? 뭐야? 아 이거 판매해야 되는 거야? 어? 이거 어떻게 팔아? 이거 판매. 두 개 있네? 어! 여기 하나 더 있네. 체크 표시가 이렇게 나오는 거. 이런 건 팔면 안 돼! 라고 나오는 거고. 이거 팔아야 되는 거고. 아, 이거 파는 거 맞네. 그래. 개꼴 보기 싫었다니까. 아, 이것도 파는 거네. 나 병이랑. 이것도 팔아요? 그 다음에 라이브 러브 레프가 있네. 어딨니? 어 여깄다. 다 팔았다. 얼룩 아직 남았는데? 창문은 뭐야? 휙! 휙! 뭐 어쩌라고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어, 아 얼룩이 이렇게 빛나는구나. 아 얼룩 다 닦았다. 얼룩 다 닦았고 창문, 창문이 뭔지 모. 아, 어, 오, 예스, 베베. 기분이가 좋아져. 야, 산타 대웅. 그래 이거지. 이게 청소하는 맛이지. 여기가 얼룩이 하나가 더 있는. 아, 오, 잘 보여요. 오, 플리퍼 센스 아주 마음에 듭니다. 넣어주고요. 이렇게 개판이에요. 얘도 혼자 살짝 떨어져 있어요. 좀 더 붙어봐요. 됐어요. 아주 보기가 좋아요. 니는 왜 여기 있어요? 일로 오세요. 됐고? 이것도 팔아야 되나? 그러네. 팔고, 팔고, 팔고. 넌 뭐임? 읽기, 청소. 얼룩을 제거하려면 얼룩을 목표로 지정한 다음 좌클릭을 길게 누르세요. 게임을 계속 진행하면 청소용 스프레이를 잠금 해제할 수 있습니다. R을 눌러서 얼룩을 더 빨리 제거하세요. 창문이 더럽나요? 좌클릭을 눌러 창문 청소 모드로 이동하세요. 뭐 우리는 원을 플레이 해봤으니까. 어, 이것도 팔라고 나오네? 그러네. 체크 표시된 건 그냥 다 팔아. 거울 두 개, 도자기, 그리고 생선. 이거랑 도자기가 두 개랬는데. 아, 이거 뭐야? 액자야? 아, 액자 두 개구나. 오케이. 청소해볼까요? 쇽쇽쇽쇽.
지금 작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별을 드립니다. 이건 당신의 고객이 당신의 작업에 만족한다는 이 의미입니다. 지금 작업을 완료하더라도 보수를 받을 수 있지만 별 3분의 1개를 받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3개 중에 하나. 작업을 계속 진행한다면 더 많은 별을 얻고 고객은 더 행복해지고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 않아요? 정섭채 왔습니다 했는데 대충 해놓고 아 이 정도면 만족한 것 같아요 이러고 퇴근하면 신고 먹을 것 같은데. 일단 이거는 15주고 어? 이거 비세라보다 재밌는 것 같은데? 큰일났네. 비세라 긴장하세요. 아니 그리고 비세라도 2 나온다더니 왜 소식이 없냐? 청소게임 좀 많이 좀 나와봐. 그 크라임씬 클리너도 빨리 정식 발매 좀 됐으면 좋겠는데 언제 나오나요? 나의 시대가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언제 다가오는지를 몰라가지고 답답하네. 아! 다쳤어! 아주 더러워요. 여기에서 이렇게 밖으로 나갔네 저 친구가. 이건 뭐지? 닦을 수 있는 건가? 아니 원래 문양이 원래 이래요? 어이가 없네. 가져가서 버리자. 빈마당? 누가 봐도 이거 팔아야 되는 거. 팔아야 되는 게 물고기 포스터. 물고기를 되게 싫어하시나 봐요. 여기 새로운 세입자분은. 물고기에 관련된 거 다 팔아버릴라 그러네. 이거 뭐지? 이거 하우스 플리퍼 2 캐릭터 아니에요? 이거 약간 그 폴아웃의 퍽 같은 건가? 아쉽게도 아니었다고 한다. 여기는 판매만 하면 되는 거였고 그렇게 더럽지 않네요. 여기 얼룩 하나 있고. 어? 왜? 센서가 그 발동을 안 하지? Q 누르면 원래 발동해야 되는 거 아닌가? 발동이 안 돼. 왜 발동이 안 돼? 얼룩. 얼룩이 어디 있는데? 이제 발동된다. 아 이게 지금 정식 출시된 건데도 좀 이상하네. 얼룩이 어디 있어? 됐다 안 됐다. 얼룩 아 여기 있다. 다 했다. 이 창문 하나만 닦으면 보드. 오. 예. 이제 이것만 버리면 되는 거야? 아 근데 난 만족할 수 없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지금. 다 치워야 돼. 이거 왜 안 치워지지? 아예 버려야 되는 거구나. 이 바구니는 원래 어디 있었어야 됐던 거지? 이거 왜 이렇게 커? 이렇게 있었어야 됐던 거 같은데? 원래 이런 거는 이쪽 구석에다가 있어야 돼. 이게 국룰이라고. 알겠어? 이건 뭐야?
변기를 들어버렸. 죄송해요. 이거 틀 수 있어요? 다 된 듯? 뭐지? 다 했다. 오케이. 어? 아이씨. 여기다 놓자. 또 청소 덜 된 거 좀 찾아봐. 와, 이거 냉장고 되게 좋아 보인다. 안에 아무것도 없네. 아주 깨끗해요. 아, 불편. 됐어. 퇴근해볼까요? 오, 이거 문 안 밀리네. 좋다, 이런 거. 좋아요. 이거는 버리자. 쓰레기 소거가 안 돼. 이건 쓰레기가 아닌가 봐. 정말 지금 작업을 끝내시겠습니까? 2113원을 획득합니다. 겨우 2000원이요? 이 단위가 안 나오네? 예전엔 달러였는데 달러나 원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냥 그 단위 자체를 없애버렸나봐요. 아, 책을 총으로 판매할 수 있다고? 그렇군. 어! 다시 나의 집으로 돌아왔어. 돈이 2638원 생겼다. 아니, 여기부터 좀 청소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집 청소하지 말고. 어! 이 청소가 되네? 나니? 아우, 더러워. 진짜 더러워. 더러워. 우리 집 더러워. 뭐야 이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널 사랑한다는 거 잊지 마. 희쁨이가 써놓고 갔나? 어, 이런 것도 닦을 수 있잖아. 대박. 아, 다 닦고, 다 닦고. 아, 더러워, 씨. 야, 이딴 집에 살면서 무슨 다른 데 청소를 해주겠다고. 내가 사는 집부터 깨끗해야 고객들이 믿는다고. 알겠어? 야, 근데 진짜 갓겜이다, 이거. 어, 솔직히 닦일 줄 몰랐는데. 오, 내 집 대박인데? 이게 막 엄청 더럽다 느낌 아니고 그냥 좀 옛날 곰팡이 살짝 쓴 집 느낌이어서 안 닦일 줄 알았는데. 아니, 너무 심하게 더럽잖아요! 이게 뭐요? 어? 이건 더러운 게 아니라 그냥 앤틱 가구인가? 왜 안 닦이냐? 이것도 앤틱인가 봐. 아, 나 앤틱의 감성을 잘 모르겠네. 아우, 발자국. 씨. 아, 여기 닦는 게 뭔데 이렇게 힐링이 되지? 안 그래요? 어, 이거 나만 좋아? 청소 특전 포인트를 획득했습니다. 특전 포인트! 청소를 통해 첫 번째 특전 포인트만큼의 충분한 경험치를 얻었습니다. 이를 사용하려면 탭키를 눌러서 특전 탭으로 이동하세요. 청소. 빠른 청소. 와, 야, 영상으로 나오면서 이제 설명까지. 야, 아우스 벌리파트 신경 많이 썼구나, 이 녀석. 아주 마음에 드는구만. 표면 마감, 철거, 건설, 플리퍼 도구. 아이템을 복사합니다? 오. 트렌드 세터. 아이템 스타일 혹은 표면 마감을 복사합니다. 와, 색감을 통일시킬 수 있어. 대박. 디자이너. 아이템 스타일을 변경합니다. 모든 가구가 걸작이 될 수 있죠.
플리퍼 스킬, 운동선수, 뭔가를 들고 달릴 수 있습니다. 세심한 안무. 자기야, 일로 와봐. 하우스 플리퍼 2 나왔어, 자기야. 이거 봐. 스킬도 굉장히 많은데, 일단 청소 레벨업 했으니까 이거나 이거를 찍을 수 있네요. 청소 스프레이. 플립 옵션에 청소 스프레이가 추가됩니다. 없을 때 닦는 것보다 뿌리고 닦는 게 훨씬 빨리 닦이네요. 그냥 단순히 빠른 청소보다는 그래도 청소 스프레이를 추가하는 게 훨씬 더 재밌지 않을까. 이걸로 아 지금 찍힌 거야? 이렇게 찍고 다시 취소할 수도 있고. 이거 봐 자기야, 스프레이. 이거 봐. 이렇게. 어떤 놈이 남의 집에 신발 신고 들어왔노? 이거 내 신발이야, 자기야. 나중에 이걸로 같이. 아, 근데 뿌리는 속도가 생각보다 느려. 같이 집도 꾸미자. 좋아. 이거 엄청 많이 바뀌었어, 게임이. 좋아. 이거 봐라. 자기야, 내가 이런 액자 사가지고 집에 걸고 싶다고 하면 자기는 어떻게 할 거야? 자기 머리통에 와장창 할 거야. 그래, 팔아버리자. 이건 어때? 그것도. 오케이. 이건 어때? 와장창. 그래, 자기 앤틱 좋아했잖아. 근데 이건 앤틱이 아니고 그냥 쓰레기야. 자기도 나랑 똑같은 생각하는구나. 이건 어때? 나 쭈쭈 한 번씩 걸릴 것 같아.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거 내 사무실? 내 집이거든? 그래서 좀 청소해야 돼. 자기 실패했구나. 얼마? 10 포딕. 어이 진짜 빨리 닦인다. 아 근데 집이 왜 이렇게 더러워? 와. 야, 스프레이 뿌려서 거품 묻은 거 봐, 대박. 와 키 크다. 히히. 근데 아까 보니까 그 이거 플리퍼 센스 있잖아, 그게 쓰는 조건이 이걸 들고 있어야 돼. 걸레를 왼쪽 아래 보면 눈깔 표시 있잖아요. 저게 다른 거 들고 있을 때는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야 써지더라고. 왜 아까 안 써졌나 했더니 그런 문제가 있었다. 화장실이 되게 아담하고 귀엽네. 이런 거 읽을 수 있어. 작은 방은 아직 미완성이야. 네가 마무리해보렴? 침을 덜어줘서 고마워요. 미완성 방. 개더럽네. 뭐지, 힐링되는 느낌? 아 너무 좋다 진짜. 스프레이 스킬 찍길 잘했어. 그치? 이건 뭐야, 팥이야? 커피콩이네. 이거 어떻게 지우지? 커피콩은 어떻게 치우지? 일단 이거 썩은 화분인가? 이거 어떻게 치우지? 뭐 청소기 같은 게 있나? 빗자루 같은 게 있나? 여기 청소기 같은 게 있어. 근데 잠겨 있어요. 뭔가 스킬이 따로 있진 않은데 상점 가볼까? 진행을 해야 열리나 봐. 지금은 아직 안 되는 듯. 일단 청소만 대충 해놓고 우린 나중에 다시 오자.
들어. 가까이서 보면 페인트로 칠해진 티가 좀 나. 그렇지. 깔끔하게 도배됐다기보다는 약간 아마추어가 칠해놓은 듯한 느낌. 아주 디테일이 좋은데요. 이런 거 확실히 그 손으로 담는 게 아니라 청소기로 해야 되나 보다. 그죠? 이건 왜 이 지경이에요? 뭐야 이게? 어? 톰 시험 3월 27일 오후 1시. 이게 뭐지? 내 집에 도둑 들었냐는데? 원한다면 이제 큰 침실을 써도 좋아. 아! 어? 러그도 더러운 것 같은데? 그지? 아니네? 으악. 여긴 또 뭐가 이렇게 더러워. 편지가 있어. 톰에게 문서 보내기. 얼추 된 듯? 뭐 집 우리 집 꾸미는 거는 나중에 시간 들여서 해보고 일단은 진행을 조금 더 해볼까? 아 근데 밑에 못 참지. 밑에도 좀 보자. 야 개판이네. 이게 뭐요? 쓰레기인가? 야 이 도배 이거 싹 다 새로 해야겠는데. 아 이 벽지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벽지를 쓸 수가 있지? 나 너무 화가 나. 저 무슨 조류 박물관이야? 노트북이 있네? 아 이걸로 이메일 확인할 수 있군요. 이거 자동차 할세가. 안녕 강아지. 이제 막 문라이즈 베이의 짐을 다 풀었어. 새 집은 정말 사랑스러워. 놀러와서 직접 봐. 전화도 더 자주 하고. 예전에 살던 피나코브 집은 네가 잘 관리해줘. 호응과 뭐를 담아? 엄마와 아빠가. 이거 엄마 아빠가 쓴 메시지였구나. 뭘 고쳐야 한다면 창고에 공구 상자가 있어. 어. 미안, 이제 빨래도 알아서 해야 해. 어머님이 아주 귀여우시네요. 알고 보니 아빠가 쓴 거였고. 이거 원에서는 뿍뿍뿍 이렇게 닦는 소리 들렸는데 왜 2에서는 소리가 안 들리지? 이건 왜 다운그레이드가 됐죠? 그러면 내가 입으로 내주지. 개판이네. 이건 뭐야? 왜 이렇게 낡았어 이거? 으악! 바로 욕할 뻔했어. 아 뭐야 이건? 왜 이래? 아! 다 꺼져! 아 더러워 씨!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다 팔아야 돼. 아 근데 우리가 지금 도배하는 방법을 몰라. 그러니까 일단 빨리 스테이지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집 청소하는 거는 아 근데 이런 건 청소해야지. 아 자 너무 더러워. 으악 씨. 아 벽지를 일부러 이렇게 구린 걸로 한 건가? 새로 인테리어 하라고?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만한 구린 디자인으로 한 거야? 아 여기가 무슨 동물 박물관이냐고요. 진짜 이 디자인으로 살 수 있나 보자 하고 진짜 최악의 벽지를 둔 것 같은데. 야 잘했다 게임. 진짜 이런 걸 좋다고 사는 곳은 없을 거 아니야. 야 근데 이거 차고야? 이거 어떻게 열지? 아 오. 우와 나 앞마당도 있어. 허. 어이 동네가 좋네. 야 이쁘다. 이게 나의 안락한 나의 집이야? 히힛. 기분 아이씨 기분 안 좋아졌음. 기분 좋으려다 말았어 지금. 아 이거 수상한데? 야 너 나와봐. 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아 쓰레기. 이것도 쓰레기고. 꺼져! 이건 뭐야? 와 이런 것도 세세하게 다 닦을 수 있고. 무슨 더러움 가리는 용도야? 이 의자는 왜 이렇게 썩었어요? 왜 똥을 뿌려놨네 아주 그냥. 아 신경질나. 이건 뭐야? 얜 뭐야? 이건 앤틱이 아니라 그냥 중고야. 아 여기 있는 가구들 근데 진짜 싹 다 버려야 되네. 이거 봐. 아 이런데 어떻게 앉아. 아 이거 닦으면 깨끗해지나? 안 닦여. 아니야 쓰레기. 아 밑에 또 더럽네 이거. 으악. 아 이제야 조금 사람 살겠네. 아 어떻게 여기서 하룻밤을 잤대 주인공은? 야 진짜 폐 썩었겠다. 화분에 물 주는 거 잊지 마. 아주 새까맣게 잊어버리셨네요 주인공님. 이제 어머니가 보셨으면 등짝 스매싱 3500만 대 맞아야 돼. 아니 어떻게 닦아도 닦아도 오물이 계속 나와? 이건 팔고. 어머니의 소중한 메시지 바로 팔아버리기? 닦았나? 창문 닦자. 근데 어디까지나 인테리어는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되게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인지하고 있습니다. 막 제가 이거 디자인 막 화를 낸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그 인테리어 센스를 까는 거예요! 까는 거예요! 이거 구려요! 그냥 그려요! 너무 구려요! 이거 좋다고 말하지 마!
좋다고 말하는 사람 반성해야 돼. 와, 됐다. 이제 청소기가 언락이 될 때까지는 이런 거를 못 치우니까 구체적으로 뭐 인테리어를 지금 하지는 말고. 아우, 이건 또 뭐니. 일단 일을 마저 하자. 새로운 이메일이 왔군요. 안녕 강아지, 놀라지는 마. 네 아빠와 내가 문라이즈 베이로 이사를 간단다. 다 네 덕이야. 네 여행에 질투가 났거든. 그래도 걱정하지 마. 네가 돌아올 곳은 있으니까. 가족 집을 널 위해 남겨둘게. 잘 관리해줘. 어? 여기 우리 집이었어 원래? 부모님이 살던 우리 집이었는데 내가 오랜만에 돌아와가지고 봤는데 엄마가 집을 버리고 이제 이사를 간 거야? 다른 곳으로? 아니 어머님, 인테리어 센스가. 내가 이사를 온 게 아니라 내가 오랜만에 다른 곳에서 왔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이 그냥 비어져 있었던 거지. 엄마 아빠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그럼 이 인테리어 센스는 우리 엄마 아빠의 것. 이란 얘기가 되는. 자, 돌아야 할 짐이 너무 많아요. 또 나야. 저번에 도와줘서 고마워. 그때 일을 잘 해줘서 또 일거리를 가지고 왔어. 내 친구가 새 집 사는 걸 도와줬는데 짐을 푸는데 도움이 더 필요한 모양이야. 어, 짐을 풀어달라고? 안녕하세요 톰. 새 집은 마음에 들어요. 정말 아늑해요. 예전 집에서 너무 오래 살아서 그런지 이사라는 게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 일인지 잊고 있었어요. 도대체 이 물건들을 다 어디서 오는 걸까요? 누굴 고용이라도 해서 짐을 풀어야 할 것 같아요. 나쁜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아시는 분 없을까요? 그게 나야 빠둠빠 두비두바. 이게 뭐지? 이게 뭐야? 그냥 장식이야? 버려. 어? 쓰레기 소거가 안 돼. 이거 쓰레기가 아닌가 봐. 퀘스트가 없어. 야외는. 이 방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다른 곳을 확인해보세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얼룩 10개. 좋아요, 다 치웠고요. 이건 어디다가 버려? 어. 아, 나도 이런 마당 있는 집 살고 싶다 진짜. 하, 열심히 돈 벌어야겠지. 아, 언제쯤이면은 번듯하게 이런 집에서 살 수 있을까? 아니 이미 번듯하긴 해, 그지? 아파트에 내 집, 내 명의로 집 샀는데.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선 이미 잘 자리 잡은 성공한 인생일지도. 근데 나보다 잘 사는 사람도 수두룩 빽빽하잖아.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인생을 살아온 걸까? Hi, June here. You are my unpacking person, right? 언제든지 말씀만 하세요. That's so nice of you. You're about to improve my life so much. I couldn't find time to do the unpacking yet. Oh, and the thing is, I'm calling to apologize for the state of the place. It's a bit messy. I didn't expect. 미안하면 오든가. So fast. I didn't even think about cleaning up on my way out. Or you know what? Since you are already dealing with my stuff, maybe you could clean the house as well. 뭐야? 벌써 시작했어요. You are a true angel. You know that? Wow. I can't believe I'll come to a clean, organized house today. No more living out of boxes. Yay! Thank you so much for everything. Have a wonderful day. Bye. 뭐 돈은 주겠지. 설마 부려먹기만 하고 빠이빠이겠어? 돈 얘기를 먼저 꺼내볼 걸 그랬나? 이렇게 상자 안에 담겨있는 물건들 한 번에 옮겨지는 거 진짜 개쩌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상자만 옮겨졌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안에 있는 물건은 애초에 물건이 담겨지지도 않았어, 하우스플리퍼 1은. 근데 이 상자를 담고 이렇게 한 번 옮겨진다는 거. 와우. 이게 와, 먹다 남은 피자
와, 이 빵 부스러기야. 으악. 오케이. 쓰레기가 61개 중에 24개를 치웠네요. 상자를 여는 건 좀 나중에 하고 쓰레기부터 치우자. 이쪽 방향으로 두자. 이렇게 버리는 게 더 쉬우니까. 에? 뭐야? 아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니, 으악! 피자가 다 썩었어!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고 있었던 거야, 얘는?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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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포인트를 획득했습니다. 특급 쩐느. 클수록 좋아. 쓰레기 봉투의 내구성이 유지되고 더 많은 쓰레기를 담을 수 있습니다. 닥치는 대로 집기. 새롭게 발명된 집기 기술로 더 넓은 구역의 쓰레기를 치우세요. 오, 한 번에 담을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는군요. 제로 웨이스트. 판매 가능한 아이템을 쓰레기 봉투로 치워도 아이템 가치가 100% 회수됩니다. 헉! 이거 좀 필요한데? 이걸로 할까? 이걸로 하자. 아, 다른 것도 다 필요한데 이게 지금 제일 필요한 것 같아. 쓰레기 봉투로도 이렇게 집었을 때 제 값을 주고 팔 수 있다는 얘기잖아. 돈이 제일 중요하지. 다 버렸냐? 세 개 남았는데? 여기 있다. 오케이. 어우 쉣. 판매 쓰레기. 아니 왜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안 버리고 여기다가 꽁쳐놓냐고. 마당 바로 앞에 쓰레기통이 있는데. 이거 가져갈래. 아니 그리고 이걸 왜 집 안에다가 넣어놔요? 아, 진짜 신경질 나네. 얼마나 착 게으른 거야 이거. 아 무거워. 네 죄송합니다. 야 얘가 그러면 안 되지. 장작이들 중에 그런 사람 있어? 얘들아 정신 좀 차려라. 깨끗하게 좀 살아. 게임 끝났고. 아니 그 딴 건 다 이해하는데 진짜 쓰레기 정리 안 하고 더럽게 사는 사람들은 난 진짜 너무 화가 나. 진짜 너네 지구상에 너네 혼자만 사는 거 아니잖아. 너희들의 구역이라고 하지만 뭐 사람이 놀러 올 수도 있는 거고. 치우면서 살아 제발. 아이템 꺼내기. 오. 오. 귀여운데? 어. 와. 야, 아 이거 쩌는데? 아 이런 거 이렇게 짐 풀면서 내가 정리해야 돼? 대박! 근데 계속 나와 이거? 어 진짜 언패킹 생각난다. 언패킹도 참 재밌게 했던 게임인데 그죠? 여기에다 꽂을 수 있나? 안 꽂아지. 다 풀었다. 오.
이게 왜 이런 곳에 있지? 에? 휴지. 휴지? 휴지? 아 진짜 언패킹 느낌 나는데? 아 추억의 언패킹 재밌었지. 오케이 다 풀었고요. 아 이걸 왜 바닥에다 놔. 아이씨 이거 여기다 걸 수 있나? 와! 걸려! 대박! 휴지걸이 휴지가 걸려! 어이 늦었는데? 이건 또 왜 삐뚤어져 있어. 와 진짜 다 할 수 있구나 이제 하우스 오브 플리퍼 내가 원하는 대로. 아 이거 양치컵이어서 안 꽂아지는 건가? 꽂아지는 건 안 되네 까비. 그러니까 1편에서 못했던 것들을 2에서 다 할 수 있어. 너무 좋아. 여기서 뭐 식기 같은 거 나오나? 그러네. 오! 이거 뭐야? 커피 머신? 우와! 짱커. 어디에다 놓지? 어디다 놓을까? 어디다 놓으면 잘났다고 소문날까? 이 안에 들어가잖아? 안 되네. 일단 상자 치우고. 들어가. 어때?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지? 뭐야 이건. 아 설거지도 해놓고 가고 싶다 진짜 신경질 난다. 어? 이거 겹쳐서 놓을 수가. 왜 안 겹쳐나지지? 약간 미묘하게 안 겹쳐지는데? 숟가락 때문에 그런가? 오 숟가락이 없으면은 겹쳐지고 막 그러네. 여기다가 이런 거 좀 넣어놓자. 안 먹은 거는 좀 치워놓고. 이건 뭐야? 수세미. 이게 뭐야? 이거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씨 못 버리게 해놨네. 이것도 설거지. 터진다. 이건 뭐야? 이게 뭐지? 아틀란틱. 응? 아틀란틱? 잘 모르겠고. 아, 또 먹다 남긴. 설거지를 하나도 안 했네. 하긴 피자도 썩을 때까지 저기다가 놔뒀는데 그 이런 걸 치우는 게 말이 되긴 하냐. 이거 뭐야? 컵. 컵 2. 컵 3. 컵 4. 이거 뭐야? 조미료 통. 아이씨 반대로 열리게 해놨네.
아니 통이 앞이 어딘지를 좀 파악할 수 있게 해줘. 뭐야 이건? 요리책? 요리책은 점프. 핫! 핫! 아, 아이씨. 여기다 놓자. 아주 좋아요. 어? 얘 혼자 뒤에 한 칸 앞으로 와 임마! 됐어. 아 요리책 여기다가 두는 건가 보다. 근데 뭐 똑바로 세울 수는 없는 거야? 방향평.. 와! 아니! 야 외쳐 갓겜! 와 너무 만족스러워. 토마토는 안 썩었냐? 아 불안한데. 이런 거 못 여나요? 그 정도의 디테일은 아니고. 근데 좁은 곳에 되게 가구를 잘 낑겨놨다. 그지? 마음에 드는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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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여기 안에다가 꽂을 수 있나? 아 안 되네. 아 이거 꽂히면 진짜 대박인데. 진짜 안 꽂아줘? 진짜로? 아, 될 것 같은데. 아, 안 꽂아지네. 까비. 까비, 까비. 자, 이제 세 개만 더 풀면 되지. 여기도. What the fuck? 이게 뭐임? 더럽게 사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침대 주변이 제일 더러워. 게을러서 누웠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싶거든. 그래서 그 주변이 굉장히 더러워요. 혹시 본인 얘기인 것 같다? 반성하셔야 됩니다. 있을려나. 굉장히 커다란 게 나오네. 아, 어, 어. 어때 나의 인테리어 센스가? 불편해요. 냉. 이렇게 두는 게 맞겠지? 옛날에는 러그도 러그 위쪽에 어떤 가구가 있었으면 안 놔줬었거든? 지금은 바닥 판정이어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잘 놔지네요. 아주 좋습니다. 오! 불 켜진 거 너무 예쁜데? 아니 이 빛 표현이 너무 좋아. 하우스플리퍼 1이랑 비교가 안 돼. 진짜 너무 만족스러워.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지금. 좋아서. 작업 때는 네가 알아서 해라 진짜. 이거는 내가 이런 것까지 정리해줘야 되나 싶다 진짜. 네가 정리해. 뭐 조각 깎는 분인가봐요. 조각사신가 본데? 그지? 끌게 막 있는 거 보면은. 그럼 이런 것도 다 캘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와우! 어우! 조명이지. 어? 하우스 플리퍼 1에서는 막 조명이 막 우중충 했는데. 야, 진짜 너무 예쁘다. 야, 조명 진짜 너무 예쁘다. 하.
나의 시대가 왔습니다. 하우스 플리퍼 2. 야, 너무 좋네. 아,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거거든. 어이, 뭐야 이거. 아이, 겁나 커다란 앰플인 줄 알았어. 어, 이거 위에다 올려놓자. 아, 이거는 누워있을 때 잘 보여야 시계거든. 내 머리맡에다가 두는 거는 의미가 없어. 어, 여기 이렇게 누우니까 여기에 시계가 있어요. 액자는 머리맡에다 두자. 액자 두 개, 액자 세 개 했고요. 왜 그림자가 남지? 이거 버그인가? 어? 뭐야 이거, 상자 그림자 안 없어진다. 버그다. 이건 뭐야? 당근이야? 당근으로 깎아 만든 캐리어예요? 되게 귀엽다 이거 색감. 갖고 싶은데? 노란 캐리어. 어? 우와! 야, 이거 걸리면 안 다친다. 대박! 이 디테일 미쳤는데 진짜?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뚫렸잖아. 너무 보기가 안 좋았었는데 지금 리얼 그 자체. 아, 야, 하우스 플리퍼 신경 많이 썼구나 진짜. 화분. 이건 뭐야? 다 했나? 이건 여기로 옮기죠. 다 했다. 오케이. 좀 깨끗해졌냐? 아, 이제야 좀 사람 사는 것 같네. 침대 머리 위에 물건이 많아가지고 지진나면 뭐 하나 맞아서 병원 갈 것 같이 생겼어요. 아니 뭐 이 정도면 적당하지 않아? 내 침대 머리맡에도 이 정도는 있는데? 야, 그리고 애초에 물건 배치를 지진날 거 염두에 두고 하는 사람이 어딨어? 지진은 자연재해인데. 이것도 넣어놓자. 우와 대박, 걸렸어. 어, 근데 이거 가득 찼네? 이거 위에 쌓아놓을 수 있나 혹시? 아, 올리진 못하는군요. 까비, 이거 그냥 다시 올려놓자. 이거 각도 방향, 어, 높여서. 미안해, 다시 올라가줘. 됐어. 아, 눕혀서 쌓아놓자고? 아, 근데 애초에 이게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안 돼. 잠깐만 기다려봐. 이렇게 가로로 다 닫혀? 아, 안 닫혀. 살짝 안 닫혀. 자, 정중하게 닫으면 어떻게 될까? 이오! 닫혀. 그럼 이제 쌓아 올릴 수 있나? 아, 근데 안 쌓아 올려지네. 가비. 아, 이게 안 된다, 야. 지혜가 안 돼. 까비. 에헤, 이거 왜 쌓는 거 안 되냐? 어쨌든 만족.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스럽다. 자, 얼추 다 치웠어. 어. 야, 아까의 그 쓰레기장에 비하면 진짜 용됐다, 그지? 이것도 전후 비교 되나? 작업 끝내기. 호우! 어? 하우스 플리퍼 1에서는 전후를 비교할 수 있었는데 여기선 그게 안 나오네?
그 시스템은 필요가 없다고 이제 판단이 되는 걸까? 그 점이 좀 많이 아쉽네요. 이거 바의자네. 이쪽 의자가 아니라. 됐다! 오케이. 아우스 플리퍼는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네요. 다음에 이제 커스텀 맵 해가지고 내가 집을 직접 구매해서 꾸미는 거는 좀 나중 일이 될 것 같고,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미션을 클리어하면서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면서 돈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을 못 자요. 침대를 들을 수 있어요. 번쩍. 아! 잠자는 건 안 되고. 자, 오늘 하우스 플리퍼 정식 출시되고 잠깐 맛보기 형식으로. 뭐야, 여기 찜찜이가 있어. 이상한데. 아, 어몽어스구나. 찜찜이가 아니라 오리너구리인 줄. 약간 맛보기 형식으로 해봤는데 아주 재밌습니다. 아주 즐겁고, 하우스 플리퍼 1에서 아쉬웠던 점들을 전부 다 개선해서 2로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완성도가 높아요. 자, 이제 앞으로 이 집을 조금씩 돈을 모아서 꾸며볼 계획인데, 자, 하우스 플리퍼 2 시리즈도 이제 장기 컨텐츠로 자리 잡을 것 같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합시다. 아주 재밌었네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자, 하우스 플리퍼 2였습니다. 너관소녀.